아유 뭐 이렇게 무거. 연장. 아씨. 아씨. 네, 안녕하세요. 포기를 모르는 남자. 배추 셀 때만 포기를 쓰는 남자. 쭈리쭈리 쭈리박이입니다. 어제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시방에 기어나와 있는데요. 왜 또 시방이냐? 네, 갈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암튼 이제 낚시할 시간이 많지가 않은데요. 한 달 바짝 당겨볼랍니다. 오늘은 원투 좀 찌끄려보다가 여의치 않으면 바로 업태를 바꿔서 삼치를 때려보도록 할게요. 자, 떠들 시간도 아까워요. 빠딱빠딱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엄청난 전어떼가 막 지나갔는데요. 여기는 지금 전어반 물반인 것 같아요. 와, 어마어마했습니다. 여기가 바다 앞에가 시커맸어요. 어이, 젠장. 지금 바꿔야 되나? 지금 원투 낚시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데 남들이 루어 낚시를 할 때 혼자서 원투 낚시를 하는 게 바로 찌리박의 낚시 정신이죠. 에, 저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거금 2,000원을 주고 요놈 하나 구입했는데요. 아, 이게 무슨 뜻이냐? 조만간 속초로 한번 다시 뜨겠다는 얘기죠. 예, 학공치 놈들 모두 아작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보이시죠? 광어예요, 광어. 지금 딱 봐도 한 4자는 돼 보이는데, 오씨, 오씨, 오이 개불어, 오씨. 아이씨, 저번에 왔을 때보다 입질이 더 없는데요? 아이, 지금 바꿔야 되나? 아이, 지랭이 사온 거 아까운데. 예, 그래도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좀 전에 입질이 엄청 셌거든요? 근데 망댕이 입질 같지는 않았어요. 근데 한번 확 하고 하더니 끊겼네요. 아마 지렁이만 따먹고 도망간 모양입니다. 아, 이런 지질이 복도 없지.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큰 깨달음을 하나 얻었습니다. 제가 고기를 못 잡는 가장 큰 이유를 깨달았어요. 예, 고기를 잡아야지 되는데 저는 고기가 잡혀주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고기를 못 잡는 것 같아요. 예, 맞죠? 아, 예장아, 하나만 잡혀주라. 제발 하나만 잡혀주라. 이 광어 새끼야, 10cm짜리도 좋다. 하나만 잡혀주라.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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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뭘까요? 여러분, 이게 뭐죠? 에럭인가? 이상하게 생겼네. 아무튼 너무 조그매서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네, 얼른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열심히 하면 뭐 하나 물어줄만도 하구만. 아이, 더럽게 너무하네, 진짜. 어? 아이씨, 욕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 아이, 씨부래. 아유, 뭐 이렇게 무거. 연장, 씨. 아이씨. 아이, 니가 이걸 왜 처먹고 있어? 아이, 아무튼, 불가사리도 오랜만에 잡아보네요. 아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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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가. 아이씨. 제발. 제발, 광어 한 마리만. 올라가라! 여기 시방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가면 갈수록 고기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암튼, 예, 요거는 가망이 없을 것 같습니다. 빨리 접고 삼치를 한번 노려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또 꽝치겠지만 캐스팅 연습한다 셈 치고 딱 한 시간만 삼치를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씨, 왜 안 들어가 이거. 아이샤. 아, 지나가는 고기 훌칙이라도 됐으면 좋겠네요. 에이, 아까는 전어 때도 많이 돌아다니더만 판탱이도 안 보이네요. 아유, 되는 게 없어. 어휴, 연장아, 릴링이고 저킹이고 나발이고 그런 거 몰라요. 그냥 대충 던지고 감고 또 던지고 감고 어찌어찌 하다 보면, 예, 운 좋으면 물겄죠. 아이고, 씨. 아유, 욕 나올 뻔했네.
아, 힘들어, 씨. 오, 여러분. 저거 뭐예요? 이상한 샌데요? 뭐지? 어, 뭐야? 저 뭐야? 어, 이상하게 생겼어요. 어, 갈매기는 아닌 것 같은데? 어, 저리 가! 오늘 시방에서 또 꽝을 쳐봤는데요. 옛날에는 시방에서 맨날 망댕이만 나온다고 랄지랄지 했었는데 이젠 망댕이 새끼도 귀한 고기가 됐네요. 암튼 저는 조금 충전을 한 다음에 조만간 속초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